JYP 엔터테인먼트가 2022년 2월 선보이는 신인 걸그룹 중 여섯 번째 멤버 회원을 공개했습니다. 하얀 피부와 큰 눈망울로 청순미를 뽐낸 회원은 감미로운 목소리로 스테파니 포에트리의 I Love You 3000을 가창했고 편안한 분위기의 베드룸 팝 장르를 완벽 소화하며 귀를 사로잡았습니다. 회원의 합류는 JYP 차기 걸그룹의 보컬 능력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. 앞서 공개된 멤버들의 보컬, 댄스 커버, 게릴라 라이브 등 여러 콘텐츠에서 출중한 실력을 입증했고 여기에 탄탄한 기본기와 가창력을 가진 회원까지 멤버로 확정돼 K-POP의 미래를 이끌 제목이라는 평을 얻고 있습니다. 한편 JYP의 신규 프로젝트 JYP에는 넥스트, 나우, 윤, 미지수엔 등의 의미를 담았고 무한 가능성을 품은 엔과 함께 전 세계 K-POP 팬들에게 기대 그 이상의 만족감을 전할 전망입니다. 엠넷 걸스플래닛 999로 결성된 한중일 걸그룹 케플러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웨이크원 스윙 엔터테인먼트가 온라인 악성 게시물에 강경한 대응을 시사했습니다. 웨이크원 스윙 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온라인 내 허위사실 작성 및 유포, 인신공격성 모욕, 명예훼손 및 악의적인 게시물 발견 시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. 케플러는 최근 종영한 엠넷 걸스플래닛 999 소녀대전을 통해 선발된 탑라인 멤버들로 구성된 걸그룹으로 정식 데뷔에 앞서 공식 SNS 계정 및 팬카페를 오픈했으며 지난 4일에는 새롭게 개설한 공식 V라이브 채널을 통해 첫 단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등 전 세계 팬들과 본격적인 소통에 나섰습니다. 현재 데뷔 앨범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중인 케플러는 계속해서 다양한 창구를 통해 국내외 팬들과 가깝게 소통할 예정입니다.